오늘은 수학학원을 다닌 가는 날이에요. 수학학원에서 이제 시험 대비를 공부하는데 시험 대비가 너무 힘들고 재미없어요. 지금 되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인지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가야 해요. 제가 중간고사를 안 봐서 기말고사를 이번에 보는데 이 시험 범위가 되게 넓어요. 틀렸어요. 뭐 틀려도 괜찮지. 이거 설명 듣고 안 틀리면 되는 거죠. 수학학원은 침울한 데예요. 침울한 곳이에요. 그럼 막 그 분위기 자체가 조용하기도 하고 그 애들의 집중력이 깨질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조용히 얘기하는 편이에요. 정리하십시오. 선생님. 지금 선행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3학년 거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나가고 2차 함수까지 나가고 있다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해서 이제 중간에 멈춘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요. 거의 수학이 많이 차지해요. 그냥 만약에 다시 공부한다면 그의 절반은 또 수학이 차지하고 7시간 한다 하면 그의 한 5분의 3은 수학이 차지하고 또 6시간 공부한다 하면 그거의 한 7분의 5 정도 차지해요. 여기서 100분 정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 10분 동안에 60이에요? 그럼 1시간에는 얼마 정도인 거예요? 이거 몇 배? 6배. 현재로는 수학학원을 3개? 과학학원 하나, 그 다음에 국어학원 하나, 영어학원 하나 이렇게 6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나 과학, 사회, 국어 뭐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 대한 학원을 다 하나씩 1개 이상 다니는 것 같아요. 저 학원 6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 하나에 수학 3개, 과학 하나 그리고 영어 하나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은 수학 그리고 영어, 국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과목으로 따지면 세 개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까지 하나 있고 국어도 두 개, 영어는 한 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다니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3개인데 과목으로는 4개예요.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랑 논술. 다른 친구들이 선행을 나가는 걸 보면 이제 뭐 중학교 3학년을 거의 다 끝낸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걸 하지? 언제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지? 싶은 불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거 공부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막 모의고사도 풀고 하니까는 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 가서 수학을 정말 놓아버리게 되는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수포자란 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좀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년이 오르면 올라갈수록 그 말이 좀 더 공감 가는 것 같아요.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를 풀다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2학기 때 딱 제가 싫어하는 수학의 단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멘탈이 붕괴가 되었던 거죠. 그 계속 혼자 그 이해를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네. 나 혼자 계속 이해를 못하는 걸까라고 생각되는 거야. 수포자란 게 꼭 무조건 수학을 못해서 포기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수학을 잘하다가도 흥미가 떨어지거나 수학을 잘하다가 난 수학하기 싫은데 이렇게 돌연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수학에 손을 한번 놓게 되면 다시 따라가기 어렵게 돼서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수포자가 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약간 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수포자가 그거잖아요. 수학 포기한 사람들 제가 초딩 때부터 좀 포기해가지고 약간 저랑 약간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업 얻기 위해 완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학을 포기하는 거는 대학 가는 걸 포기한다는 말이다. 이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실생활에 접하다고 느낀 거는 돈 계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럼 수학을 왜 배울까요? 수학이란 끝도 없는 계단? 계단이 평지보다는 오르기 힘들잖아요.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영원한 좀 걸림돌? 워낙 열심히 해도 100점 맞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수학이 제일 가깝고도 먼 관계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과목? 수학이라는 말을 그냥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에요? 어려울 것 같다. 해도 못할 것 같다. 반에서 성적도 안 나와서 소외감이 들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짐? 수학은 짐이다. 하기 힘들지만 가지고 올라가야죠. 수학은 확실한 과목이에요. 이제 점수가 나와도 이제 딱 불만 없이 아 이건 내가 틀린 게 맞구나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딱 제 수준? 이런 걸 평가하기 쉬운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문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학원을 가고 있고요.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을 좀 쉬었었는데 다시 학원을 다니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 공부는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예습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학원을 다시 다니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학은 학원에서 예습한 걸 살짝 복습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모르는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가는 거. 학원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개념도 좀 배우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고 이제 그리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저요? 예. 아, 근데 아까 폈잖아요. 봐봐. 이것도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더하기 15는 0. 어디서 실수하는 줄 알 것 같은데. 이거 데이터 보고 풀자.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10 안 곱했다니까요, 여기에. 이것도 계산 실수. 그지? 네. 이것도 계산 미스. 거기 어려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계산만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네가 뭘 구하는지 계속해서 생각해가면서 연립방정식이랑 1차 함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식 세우는 거랑 이런 거 다 복잡한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단순 계산 실수로 이제 틀리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화내고 나서 현실을 자각하면서 화내면서도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풉니다. 보통 수학한테 욕해.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학 숙제도 해야 되고 밀린 과학 공부, 뭐 역사 공부 이런 것도 해야 돼서 오늘 할 게 굉장히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 3시에서 4시쯤 학교가 끝나고 이제 5시에서 7시에 학원을 가거나 7시에서 9시에 학원을 가고 이제 그 사이사이 시간은 거의 다 스터디 카페에 있고 학원이 끝나고 한 12시, 1시쯤까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주말에도 학원을 가니까 거기 또 숙제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날 숙제도 해야 되고 쉬는 날이 없네요. 그쵸. 학원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졸려하고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한 저희 반은 이제 절반이 거의 다 수업 시간에 자거나 뭐 딴짓 하죠. 자요. 분위기 다 하기 싫어하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잘 듣고 있진 않고 그냥 거의 자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죠. 수업이 좀 따분하고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약간 안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예민해진 느낌?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니까 반에서 애들이 떠들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업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애들이 반에서 막 시끄럽게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면은 조금은 옛날보다는 뭔가 저도 모르게 약간 화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 갖고는 솔직히 환상이고 그냥 애들 하는 거 보면 다 학원 가서 좀 미친 듯이 해요. 학교 수업만으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칠 수 있게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시험을 딱 쳐보면 알 텐데 이게 절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냥 사교육 없이 수학을 하라고요. 저 보고요.
저는 수학 포기하지 싶은데요. 아니요, 절대. 일단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개념을 응용하는 그 문제풀이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지를 많이 풀어야 돼요. 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만은 막 시험 문제를 다 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그 하나를 터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죠. 2차 방정식 인수분해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고생을 했었어요. 혼자 먼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저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열심히 그냥 좀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터득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진짜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진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크게 들죠.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오늘 원래 6시 반에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5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5시에 일어나서 다시 7시까지 잤어요. 결론은 좀 늦잠을 잤다는 슬픈 이야기.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2차 함수 진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수학 중에서 함수가 제일 어려워서 오늘 수업 잘 들을 수 있을지. 네. 어렵지 않아. 오늘 어렵지 않아. 2차 함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어떤 식을 보고 얘가 2차 함수인지 아닌지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공급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오르겠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오른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떨어져.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를 때 팔아야 이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그러게. 저희가 모둠 수업을 해가지고 밤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모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분위기가 되게 활발해지고 올라가요. 선생님이랑 바로 모르는 문제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먼저 이게 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설명을 듣고 수업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좀 하루가 짧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7교시나 했는데도 학교가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지? 오늘은 8시에 수학 과외를 갔다가 10시쯤에 집으로 돌아와서 숙제만 조금 해놓고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준비할 게 많았어서 새벽 2시쯤에 잤는데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시험 2주에서 3주 정도 전에
그냥 문제집을 한 권 사가지고 풀고 그리고 다른 학교 기출 같은 거 풀고 문제 많이 푸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과외를 안 다니면 수학 공부량이 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